드억. 드억은 대요. 컴은 물어보는 거예요. 쪼방은 넣다. 그걸 다 해석하면 뭐예요? 그러면 신부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동생 같이 이야기 해볼래요? 아, 아는 동생분이요? 부르면 오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부를게요. 아, 그러면 올 수 이제... 있을 거예요. 아. 그때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신랑이 한번 입어보세요. 네. 신부하고 괜찮네. 아, 아예 신부님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선전해 놓은 걸 드린 거예요?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죠. 와. 한국만 커플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베트남 여자분들도 좋아한대. 아, 그래요? 이거 지금 한국의 그 두끼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줄 서 있죠? 우와. 두끼 대표님 영상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보통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친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가자고요. 네. 이쁜가요? 예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랑님이 저한테 실장님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하나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밤에 쓸 수 있는 베트남 말? 실장님 저 밤에 제 아내를 한번 웃기고 싶은데 좀 재밌는 베트남 말을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쪼바오 쪼바오 이 쪼바오가 넣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꼭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네네. 내가 뭐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모트 넣고 모트 네. 넣고 근데 네. 남녀 간에 쪼바오 그러면 넣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우리 신랑한테 너무 긴 말은 안 될 테고 네. 아주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말을 가르쳐줬죠. 쪼바오 네. 드어콤. 드어콤 보면은요 네. 대나요예요. 네. 대요? 아. 콤은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해석을 하면 넣어도 대나요. 이해 가셨죠? 아, 신랑분들한테 그런 팁까지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저 오늘 밤에 베트남 말로 야한 농담하고 싶다. 잠자리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재밌고 우리 신랑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어렵지 않죠? 제가 그냥 하나씩 가르쳐. 드억. 드억은 대요. 컴은 물어보는 거예요. 쪼방은 넣다. 그걸 다 해석하면 뭐예요? 넣어도 되나요? 그러면 신부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정말 예쁘시네요 이런 거는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뭐 가장 최고의 말은 뎀엿? 아 뎀엿 뎀이라는 건 이쁘다는 건데 네. 엿은 최고라는 거예요. 아, 최고 뎀엿. 너는 최고 이쁘다는 얘기예요. 피디님 신랑님 요게 박치우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아주 시원해요. 담미님은 이 국제결혼 일을 하면서 한국 남자분들 많이 만나봐서 어떤지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네, 근데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동생 같이 이야기 해볼래요? 아, 아는 동생분이요? 어. 부르면 오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부를게요. 아, 그러면 올 수 이제... 있을 거예요. 아. 그때는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좋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이따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아. 그래요. 이따 제가 전화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신부님이 오셔서 쇼핑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뭐 인수인계 다 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실 오늘 저녁이 저 두 분의 첫 번째 식사예요. 신랑님 거? 그래? 괜찮네요 신랑님. 루비야 안내를 해드려. 나이 여자도 나왔어. 신랑님 한번 입어보세요. 네. 신부하고 괜찮네. 신부님은 벌써 얼굴이 엄청 빨갛네. 낮에 좀 태양을 맞췄었어 있어요. 술을 먹은 건 아니시고 우리 신부님이 술 먹고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좀 전에 붉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부끄러워서. 아 지금 부끄러워서?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의미였어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얼굴이 지금 해서 좀 태양이 좀 그을렸나? 네. 되게 잘 어울리네요. 신랑 신부님이요? 그렇죠. 뭔가 두 분 다 때가 안 묻으신 것 같아요.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신랑님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더라고요. 네. 신부님은 신랑님한테 양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욕심 많고 양보 안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두 사람이 의견 충돌 났을 때 누군간 양보하던 아니면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어렵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이제 쇼핑센터에 있으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좀 관찰을 해봤어요. 예. 근데 나이가 뭐 20대 초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거의 다 아이를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베트남에 좀 일찍 결혼하니까 자녀들을 좀 일찍 낳는 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신부님 이쁘시네. 신랑님도 어울리는데요? 예, 괜찮네요. 옷이 이쁘네. 아예 신부님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환전해 놓은 걸 드린 거예요?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죠. 와, 어때요? 신랑님이 이렇게 똑같은 옷 사서 입어보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한국만 커플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베트남 여자분들도 좋아한대. 아, 그래요? 신부님이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분들이 네. 잘해요. 신부가 막 판단 못해. 너희들이 설명해서 신발, 가방, 쇼핑을 이렇게 신랑 신부님이 좀 고전하는 게 보이면 중간중간에 실장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라 코칭도 좀 해주시는 거네요. 신부님이 나이가 젊고 여기를 많이 안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내해주는 게 좀 중요하죠. 신랑님, 신부님 만나셔서 저렇게 좋아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거 보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보람을 느끼죠. 저 두 분은 잘 소개를 해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사람이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신랑님도 그렇죠. 신부님한테 정말 잘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신부도 그거에 대한 하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웃어주잖아요. 맞아요. 둘이 보시면은 여기 영상에 좀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 그러면 이렇게 쇼핑 끝난 다음에는 같이 식사하는 그렇죠. 시간?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우리 통역들이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는 옆에서 두 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신랑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다 떠먹여 드리는 거네요. 당연하죠. 저희 통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장님은 이렇게 신랑 신부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좀 지루하진 않으신지? 저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제가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뭐든 제가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그 다음 일을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돼서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그래야 이 일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역들은 그 결정을 못해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든 제가 어떻게 하자고 해야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 시키는 사람이 좀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을 시키는 분은 다 이제 일정, 시간 이런 거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오더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많이 해보셔서 그런가 이제는 좀 익숙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루하루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순간순간 변수만 우리가 조금 조절해주면 돼요. 제가 신부님들, 우리 신랑님들 쇼핑할 때 최대한 제가 화장품은 쇼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화장품은 너무 돈이 많이 나와요. 한번 여기 들어가면 한국 돈으로 40만에서 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님들이 부담이 돼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화장품을 사고 싶으면 실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신랑님이 상관없어요. 저 아내가 원한다면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들어가요. 어때요? 실장님이 봤을 때 이 업에 장점이 있다면? 이 업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제가 정말 큰일을 했죠. 신랑님, 신부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보람이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식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쇼핑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이거 지금 한국의 그 두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보세요. 줄 서 있죠? 와.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와, 여기 와서 성공했네요, 두끼. 성공했습니다. 두끼 대표님 영상 보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여기 어느 식당도 줄이 안 서 있죠? 그러네. 근데 여기만 줄이 서 있죠? 한국의 두끼 대단합니다. 한국 프로그램도 나오네. 야, 여기 음식 맛없는데? 스님은 여기 한 그래? 그럼 먹어. 예식장에서 뵐게요. 루비하고 혜진은 잘 안내해드리고 재밌게 해드려야 된다. 네. 선생님 내일 봬요. 안녕.
실장님 이렇게 하면은 오늘 신랑님 신부님 이렇게 일정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랑 신부님 식사 같이 하고 신랑 신부님 제가 이제 집에 모셔다 드렸다가 내일 약혼식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침 일찍부터 저 밥 먹이고. 전 그런데 오늘요 네. 아침에 우리 오징어 짬뽕 먹었던 게 최고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까 전에 네. 제가 담비님한테 보통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친구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친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가자고요. 네. 담비야 네가 약속했니? 네 방금 약속해봤어요. 아 오케이 제가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바로 약속을 잡아주시고 되게 베트남에서 인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도 많고요. 네. 동생분들도 많아요. 이쁜가요? 예뻐요. 우리 어디서 만나? 우리가 저기 누리하고 동현군 중심원에서 만나요. 오케이. 사람 기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픈하셨다는 그 하얀 피부 원장님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왜 주시는 거예요? 일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도 가져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남을 때 우리 가볍게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도 해요. 우리 담비가 아까 소개해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이 오는지.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